삶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내적인 힘도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정말 소울 충만한 프로그램이다. 그래서 모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이래서 아 내가 텅 비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나에게 쏟아져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너무 가벼워요.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평온함? 충만함? 근데 처음 날 왔을 때 되게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. 니들이 나를 바꿀까? 그러한 적대심, 의심, 불신. 그러다가 이제 둘째 날, 셋째 날, 넷째 날 오늘까지 왔는데 뭐 어느 순간부터 유리처럼 날카로운 게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변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해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느낌은 제가 그냥 생크림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. 폭신폭신하고 부드럽고 후 불면 날아갈 것처럼 가벼운 그런 느낌? 저에게 룸 리트릿이란 치유였던 것 같아요. 이 룸 리트릿을 통해서 조금 더 빨리 터널을 뚫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피난처 혹은 안식처, 치유 뭐 그런 거. 의식 세계를 좀 확장시켜 준 곳이다. 삶이 좀 답답할 때 이렇게 뭔가 쳇바퀴 흘러가듯 하루가 흘러가고 내가 평생 이 짓을 하고 살아야 되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쯤 한번 이렇게 막 그냥 확 뛰어들듯이 한번 와보시는 걸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. 빛? 그러니까 어두운 산 속에 있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볼 때 빛이 있는 곳을 찾듯이 그러한 빛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, 이 룸이랑. 그냥 나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오용했었는데 뭐 이제 정말 내 자신을 아끼고 진정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내 자신의 캡틴이 되고 싶습니다. 힐링? 힐링하러. 저한테 룸 리트릿은 새로운 경험입니다.